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 2019 정기 고연전 농구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명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감독에는 주희정 감독 대행이고요. 정호영, 이우석, 신민석, 박정현, 하윤기 선수가 먼저 나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김무성, 박지원, 양재혁, 한승희, 김경호 선수가 오늘 선발입니다. 감독에는 을인석 감독. 자, 이제 양팀의 1쿼터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가 공을 따내서 1쿼터 출발했습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인데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이 지금 아직은 떨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가 먼저 포부를 합니다. 석점 슛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주장 선수입니다. 자, 바깥으로 뿌려졌고요.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정호영 선수죠. 예, 두 번 연속 석점이 들어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6-0이 됐습니다. 한 템포 죽이고요. 바깥으로 마운드 패스. 자, 석점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신경전도 오늘 대단합니다. 일단 한 번의 공격에 무의로 끝났고, 자, 앞으로 먼 거리 미들슛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했었는데, 자, 또 첫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예, 바깥으로 빼줬고, 자, 먼 거리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석점 시도 임석이 꽂힙니다. 차분하게 본인들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차가 이제 넉 점 차로 좁혀져 있는 상황. 고려대학교의 석점 시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석점을 추가하는 고려대학교. 정말 이 벤치진들의 이 기량도 만만치 않은 양 팀인데요. 자, 고려대학교의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을 추가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리바운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먼 거리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또 잡았어요. 자, 리바운드 잡아서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가 주요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민호 1쿼터에만 지금 넉점을 넣어주고 있고요. 먼 거리 석점 깨끗합니다. 꽂힙니다. 아,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 슛이죠. 예, 박지훈이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1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자, 고려대학교가 먼저 출발하는 2쿼터. 자,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수비에 막히는 모습이었고 연세대학교 올려봅니다. 들어가네요. 아, 지금은 패턴 플레이에 한 김경원의 득점이 성공이 된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고려대학교가 일단 공을 따냈습니다. 자, 2쿼터 남은 시간 4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안쪽에서 타고 들어보면서 득점 성공. 지금 그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40-26, 14점 차. 자, 지금 연세대학교 외곽포 터집니다. 한승인데요. 자, 정영준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예. 고려대학교도 정호영이 응수를 해주는군요. 아, 지금은 킥볼이 아니었네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 성공. 자, 3쿼터의 첫 득점은 연세대학교에 나왔어요. 자, 자, 그대로 먼 거리 깨끗합니다. 하윤기.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 박정현 파고들면서, 자,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박정현. 자, 2점 추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내줬고 박정현. 아, 기가 막힌 마무리.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스위치 하면서, 아, 석점 들어가네요. 박지원. 박지원이 지금 3쿼터에는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죠. 앞서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또 스틸이에요. 스틸 좋았습니다. 박지원 골밑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이득점 좀 느낌이 큰데요. 이번 3쿼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오늘 경기의 승부처입니다. 자, 이 드리블 일단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박정현 오른손으로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박정현 선수가 어려울 때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잖아요. 아, 오늘 이상하리는 많지. 연세대학교 이정현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네, 리바운드 신민석 잡아서 직접 노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골밑 들어갑니다. 박정현. 박정현 선수 3쿼터에서는 박정현 선수밖에 보이질 않네요. 나가들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박정현. 자,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골밑에서 치열한 접전인데요.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정호영 선수인데 네, 상당히 기뻐하죠. 자, 안쪽에서 파고듭니다. 이정현 득점 성공. 본인도 잘 알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자, 우중간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 슛은 이번 석점은 좀 의미가 커요. 버저비터로 또 이우석 선수가 성공시켜줬는데, 예, 추격하는 연세대학교로서는 사실 좀 뼈아픈 그런 석점 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고려대학교의 찬스 한번 내주고 한번 속이고, 아, 들어왔습니다만은 실패. 다시 한번 성공입니다. 높이는 하영기어도 좋거든요. 김경원. 아, 김경원 올라가 보는데요. 들어갑니다. 김경원. 박정현 다시 바깥으로 빼줍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넣어줍니다. 박정현 골밑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침착한 박정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코어는 71-58, 14점 차로 벌어져 있고요.
자, 신민석 돌면서 올라가 보는데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득점. 활용기죠. 네. 스코어는 74-58, 16점 차로 다시 벌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빼줬고 열렸습니다.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추가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 드디어 네. 9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더블팀 시도하죠. 9점 차예요. 자, 한 자리수 득점 차로 좁혀져 있는데요. 자, 그대로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아, 박정현 선수를 넘기가 쉽지가 않네요, 연세대학교가. 네. 9점 차입니다. 자, 골밑에서 하윤기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박정현 득점 성공합니다. 아, 박정현 선수 지금 후백 득점을 하면서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하. 아, 지금 그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네. 리바운드 득점 이후에 떨어지면서 아마 상대방의 발을 밟은 것 같아요. 예. 아, 큰 부상은 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선수. 자, 시간을 충분히 소진을 하겠죠. 예, 급할 필요가 없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81-70. 아, 뭐 김경원 선수 오늘 뭐 거의 풀타임을 뛰면서 정말 최선을 네. 다해줬는데요. 아쉽게 지금 승리와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개 들어갔고요. 다시 연세대학교가 공을 잡아서 좌중간 석점. 아, 이번에도 실패. 자, 오늘 두고두고 연세대학교는 이 외곽포가 좀 침묵하면서 자,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쿼터 지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죠. 예. 자,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경기 종료됩니다. 아, 지난 3년간 승리가 없었던 고려대학교. 자, 주의정 감독 체제, 감독 대행 체제로 네. 들어가면서 자, MBC배 우승에 이어서 지금 또 고연전, 연고전, 이 정기전에 또 승리를 또 가져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고요. 2019 정기 고연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기는 82-71로 고려대학교가 11점 차로 연세대학교를 꺾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정기전 농구 경기에서는 22승 5무 22패 다시 동률이 됐습니다.